오늘 시편 98편, 시편 98편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를 할지어다. 산악기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 이로다. 그가 이후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98편을 여러분 봉독하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이 시편 98편의 말씀은 보니까 96편의 말씀, 새 노래에 대해서 1절에 나오고 97편의 한 말이 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96편에서 하신 말씀과 또 97편에 하신 말씀을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는 거 아닌가? 라고 느껴지는 것이 98편의 말씀입니다. 이미 새 노래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누었죠. 새 노래로 주께 찬송하라. 또 그 말을 해요. 그런데 왜 찬송을 해야 되냐 하면 그는 귀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우리에게 지금 1절이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새 노래를 불러야 할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는 이전에 부르던 옛 노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새 노래란 얘기는.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찬송하고 경배했던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경배했던 그 노래가 아닌 다른 노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라는 거죠. 이전에 했던 노래가 아닌 새 것. 이스라엘로 치면 애굽 땅에서 그들이 노래를 불렀다면 그 노래는 어디에서 부른 노래냐면 종노릇을 하는 가운데 불렀던 노래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율법 아래에 놓여서 율법에 일생 종노릇하는 자들일지라도 그 안에서도 부르는 노래는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무엇인가 기쁜 일이 있으면 즐거워 노래를 합니다. 또 감사할 만한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또 기뻐하면 노래를 하죠. 예수님을 몰라도 육으로도 감사할 것이 있고 육으로도 기뻐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러는 옛 노래는 육의 노래였던 거죠. 육에 속한 자의 노래, 육적인 노래. 그런데 새 노래라 하면 이제는 우리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는 육의 사람이 아닌 새로운 하늘의 것을 맛본 자를 의미하고 있죠. 육적으로 기쁘고 육적으로 즐겁고 육적으로 나에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닌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적인 구원을 맛본 자가 부르는 노래. 이것이 새 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의 기쁨을 맛본, 즐거움을 맛본, 안식을 맛본, 평강을 맛본 그런 노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새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주께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귀한 일이 어떤 일이에요? 이스라엘을 그 애굽 종살이에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는 열 가지 재앙을 일으켰어요. 참으로 놀랍고 귀한 일들이 일어났죠. 또 그들이 정말 홍해를 건너면서 홍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애굽인을 구별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였어요. 그들이 그의 오른손에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셨는데 핵심은 뭐냐? 자기를 위하여. 이게 핵심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5절 제가 여러 번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허물을 다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는 건 애굽 땅의 종살이에서부터 이제 종의 모든 삶은 끝나야 되는 거예요. 끝나고 그 이름을 위해서 건져 내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 이것은 절대적으로 땅과 하늘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전에 나는 땅에 속한 자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보고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땅의 것으로 노래를 불렀던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지고 하늘에 속한 자가 돼서 이제는 새 노래는 하늘에 속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늘을 맛보고 하늘의 구원을 맛보고 하늘의 생명을 맛보고 하늘의 영광을 맛본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계시록 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해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평강과 안식과 권세와 능력과 생명을 누리는 자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기이하고 그 놀라운 일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나의 허물을 다 도말해버리고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 예수님만이 찬양받기를 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온전히 그분을 찬양할 수 있어요. 분명해지죠? 내가 새 노래를 부르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지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잘 아는데 문제는 그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 가슴에서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에서 그 사랑이 그냥 성령에 의해서 알아줘야 돼요.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 성령이 알게 하시니까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함께 역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줄 때 내 안에서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구구절절히 이 침령 속에서 알아줘야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는지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지 오늘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기 위해서 인자로 죄인의 형상을 입고 오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수 있어야 온전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안식과 하늘의 평강을 맛보아야 바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어드리는 자가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어져서 이 안에 감동과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계시록 14장 3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밖에는 능히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반드시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나와서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진 사람을 땅에서 구속받은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골로새서 3장의 1절로부터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 그랬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고 위의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왜? 내가 하늘에 속했다면 땅에서 구속을 받은 자라면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땅의 것을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양다리는 거칠 수가 없어요. 양다리를 걸치면 다리만 찢어져요. 하나는 버려야 돼. 절대적으로 땅의 소욕을 붙잡으면 하늘의 것을 가질 수가 없고 땅의 것을 버려야 하늘의 것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거. 나를 버린 자는 얻을 것이라고. 낮아진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이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자기 육에 대해선 죽은 자입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아멘. 하늘을 아는 자예요. 하늘을 마음에 품은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한 자입니다. 이와 같은 자가 14만 4천인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지멸하시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고 거룩한 팔이 나타나신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그 능력을 나타낸 곳이 십자가이고 하나님이 거룩한 자인 것을 거룩한 팔이 나타난 것을 나타낸 것이 십자가예요. 그의 부활하심은 바로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고 그의 부활하심은 그가 거룩한 분이심을 나타낸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팔, 이 팔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런 팔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표현한 건데 거룩한 팔이란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손으로 천지를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손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나타나시고 행하신 것을 능력의 팔, 거룩한 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능력의 손, 거룩한 팔이 바로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바로 그분이 능력의 손이 되어지시고 거룩한 팔이 되어지심을 나타내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사라는 오른편도 하나님의 일하신 오른손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능력의 그 오른손으로 거룩한 그 오른팔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뭐로 표현했어요? 능력의 오른손, 거룩한 팔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 오시고 간 다음에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에서 보좌에 앉은 자가 되게 하신 거. 그렇다면 이 능력의 오른손과 능력의 거룩한 팔은 또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고 있냐면 성령으로 또한 나타나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한 그 이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인 거예요. 성령이 천지를 지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천지를 말씀으로 지었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 말씀이 성령으로 함께하여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 이 임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오른손은 말씀으로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능력의 하나님의 오른손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고 거룩한 팔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으니 똑같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 안에서 성령이 행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2절에 주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셨거든요. 너희가 이방 나라를 가서 섬기겠지만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다시 그들을 건져내시고 오게 하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문나라 뭇백성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 목전에서 명백하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애굽에서만 있어요. 애굽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또 반복돼서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들의 바벨론의 망령의 70년의 세월 속에서도 그들을 건져내셨는데 이것 또한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애굽이 가장 강대한 나라였었어요. 근데 그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을 건져냈고 또 가장 강대한 나라였지만 바벨론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뭇나라 뭇백성이 다 알도록 그 목전에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어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나타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육으로 보여주는 구원이었는데 이제는 영으로 보여주는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까지 이 모든 앞에 것들은 육적인 것들을 말하지만 이 모든 육적인 것들은 이제 영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일 뿐 참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심을 부활하심으로 나타냈는데 이 부활하신 것을 이스라엘만 알고 있다면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난 사건으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 뭇백성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뭇백성들에게 다 드러내어 알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믿는 자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으로 임할 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텐데 그 성령을 받을까지 전혀 기도에 힘쓰라고 하면서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에 힘을 쓸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나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니 하루에 3천명, 5천명씩 회개를 하게 되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에게 전파되어지고 그 유대 땅에 예루살렘 땅에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남자들이 다 와야 되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든 각 나라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이 다 와서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가서 각 나라 자기들이 거한 곳에서 그 복음을 들은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워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게끔 전하는 일을 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문나라 사람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분명 이 모든 일에 무엇이 있었느냐? 성령의 강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이 어떨 때 있었느냐? 전혀 기도에 힘쓰고 회개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회개한 자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기 전에 죄사함이 일어난 표징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뭇백성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질 수 있는 거예요. 온전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일하심을 알게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요 참 구원이심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알게 하라고 한 이 말씀, 어떻게 주의 구원을 알게 하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 거거든. 우리 안에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이 내게 임해서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구원자가 되신 걸 무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 반드시 돼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려니 열심히 회개함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교훈을 받아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가 무엇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그 깊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가르치실 때 내가 무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해가지고 딸딸딸딸 외운 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이렇게 하라 그래서 그걸 딸딸딸딸 외워서 전도를 하고 그게 아니라 분명히 그 구원을 알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그 거룩한 팔이 이 땅에 예수로 오셨지만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임하신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한 거나 바벨론에서 나오게 한 거나 모든 것이 바로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는 건데 이것을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의 깨달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고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야만 아는 거예요. 공부해서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공부해서는 머리로 들어가요. 말씀을 머리로 받지 마세요. 머리로 아 그런가 어 그런 것 같구나 아 그렇구나 이거 갖고 구원 못 받아요. 그렇구나. 아멘. 진실로 그러하되라. 이게 되어져야 돼요. 아멘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그냥 아멘 한다고 아멘이 되는 게 아니라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여기서 느껴져야 아멘이 되는 겁니다. 3절에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그 인자와 그 성실은 주님이 보여주신 건 첫 번째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선택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고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을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뭐예요? 마태복음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런 말 하면서 누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쫙 하고 17절에 딱 말한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을 나누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족장시대를 말하고 있고 다윗부터는 왕정시대가 시작이 됐거든요. 족장시대 때는 각각 자기네들이 족장이 되어져서 뭔가 나름대로 모든 일을 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과 또 약속을 하시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열두 아들을 낳고 그래서 열두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생성되게 하는 때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 이스라엘이 나라로 성장되어지는 것. 우리 여러분 각각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저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벨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각각이 그렇게 족장시대처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부터 주님의 약속을 가진 자녀가 나오면서 다윗왕이 세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나라로 세워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 왕으로 오신 거예요.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오셔서 각각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한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각각의 약속을 가졌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일시키는 것은 십자가. 이 복음으로 통일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어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통일되어 전 우리가 나라가 세워지고 이 나라가 왕성해지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스라엘처럼 교회가 무너지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라, 네가 그리스도라,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내 교리가 오라, 네 교리가 오라 이러고 있어요. 십자가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바벨론에 끌려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통일되는 날이 언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제 제대로 된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진짜 나라가. 그것을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거를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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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거룩한 팔인 것을 나타내고 그분만이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는 일을 하신 겁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이 그 인자와 성실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은 반드시 약속대로 그 약속을 기억하고 행하시는 분인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났죠.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과 함께 약속하리라. 근데 낳을 수 없는 중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래서 약속이 성취됐어요. 또 모세를 통해서 주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성취되게 하죠.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 3절에 그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것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라는 말을 해요. 그 거룩한 언약,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약속하고 약속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때 400년 동안 암흑시대였고 선지자가 하나도 없었는데 드디어는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이 탄생될 것을 말하니 그 천사의 말을 들은 그가 한 말이에요.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므로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십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엘리야의 영으로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똑같이 지금 우리의 이 땅의 삶에서도 일어나는데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뭐로 사용하길 원하시냐면 세례 요한과 같은 자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말로는 증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을 준비시키면서 온전한 나라가 세워지도록 모든 백성들이 참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것이 그 구원의 길인지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증인을 세우시는데 그 일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회개하셔야 돼요.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나를 거룩하게 만드셔야 돼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열심히 회개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내 안에서 증인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 너가 하지 마. 내가 할 거야. 이게 주님 메시지예요. 내가 할 테니까 너를 내게 다오. 어저께 제가 욥기 42장 3절과 4절 말씀을 나누면서 뭐든지 주님께 묻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이 하시도록, 성령님이 하시도록, 성령님이 하셔야 내가 새 노래도 부르고 성령님이 하셔야 그 능력의 팔도 나타나고 성령님이 하셔야 하나님의 뜻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기억하신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시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노래하라는 거는 바로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때에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는 자, 그것을 아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 능력의 팔을 부활하시면서 나타내셨어요. 내가 그 능력의 팔을 언제 나타내겠어요? 생명이 언제 나타내겠어요? 나는 죽고 성령으로 이길 때.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라는 거.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할까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하나님께 내가 속했다면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라면, 성령님이라면 그 성령님이, 그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당연히 나도 이긴다는 거예요. 계시록 17장을 찾아보세요.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신 터요 라고 말했죠. 그를 힘입어 그와 함께 있는 자도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길 것이다.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이기실 거예요. 이기셨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린 양의 그 피는 마귀의 권세를 진멸한 거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마귀 권세를 진멸하고 이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기심은 우리를 피값을 주고 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힘입은 자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안에서 이긴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아멘.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노래를 부른 사람은 죄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악한 영의 역사함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기도록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 같이 우리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아, 그러니까 지금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이기는 자구나. 할렐루야.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자가 되어지는 자구나.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이기는 자, 그런 자는 주님을 찬송하는 자가 맨날 이기니까 그 구원을 보니까 찬송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온 땅이여 주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여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주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주께 앞에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주님을 소리치며 즐거워하며 악기를 동원하여서 주님께 경배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한분 예수뿐이 구원이 없음을 그분만이 구원자임을 외치고 찬양하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찬송하고 외치라고 말합니다.
또한 주 앞에서 큰 물은 박수칠저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저다. 여기서 큰 물은 계시록 17장 15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큰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는 것.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론, 가르침, 진리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물인 거예요. 세상에 속한 물, 하늘에 속한 물이 아닌 그와 같은 것들, 언어들, 방언들도 물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로 각각 자기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이 무익한 말인 것, 이치를 헤아리지 못하는 무익한 말을 하고 있는 것, 이런 게 다 물인 거예요. 사람이 만든 이론들, 지식들 다 물이죠.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왜 이렇게 찬송을 하고 왜 이렇게 주님만 경배하고 노래해야 되는가, 그 답이 9절에 나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제가 96편과 97편 말씀이 통합되어진 게 98편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97편에는 심판의 하나님을 말했죠. 96편에는 새 노래를 말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걸 말했는데, 이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역사, 선과 악을 심판하는 역사, 이 역사를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땅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속하면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땅을 심판하는 자가 되지만, 내가 땅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이 땅을 심판할 때 나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때 나는 땅에 속한 자냐, 하늘에 속한 자냐, 옛 노래를 여전히 부르고 있는 자냐, 아니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냐. 예수님의 그 구속함을 알고 찬양하고 노래하며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은 자가 되어져 있느냐, 이건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정해야 될 일인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자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각각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생각으로 믿기 때문에 또 자기 말을 해요. 거기서 또 아는 척을 해요. 아는 것 같이.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것만 말합시다. 아는 척하지 말고. 욥기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아는 척들을 하는지. 우린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깨달아 알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신 거, 성령이 알게 하신 거, 이것만 아는 자요. 그것을 알게 하고 또 전하게 하실 때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말을 하는 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도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진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알아야 노래도 부르고, 알아야 전파도 하고 증거도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 14만 4천인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 그랬죠. 근데 그 뒤에 무슨 말이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열심히 우리 빠십시다. 희어지도록 회개하면서 빠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 흰 옷, 깨끗하고 거룩한 옷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회개 다 해서 할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물으세요. 그럼 또 회개할 거 또 올라와요. 열심히 가르쳐 달라고, 회개할 거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열심히 회개하시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올라옵니다. 제대로 회개해야 제대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고 제대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90%가 내가 차지하고 있고요. 10% 성령이 사람이 되어져 있는데, 성령의 사람인 것 같이,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이 믿고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착각이라고 말해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착각이에요. 옷을 씻고 회개하고 환난을 통과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장막을 친다라고 계시록 17장 15절에 말합니다. 장막을 칠 때 그런 자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런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17절 말씀을 보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진실로 오늘 이 시편 98편에 말하고 있는 새 노래를 부르고 주님 안에서 찬송과 존귀와 찬양으로 모든 악기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세상을 심판할 때 나는 주님 안에서 심판하는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자가 되어지시는 자. 아멘. 이 땅에서는 비록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이 슬픔도 눈물도 상함도 없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게 계시록에도 새 노래가 나오고 시편에서 찬양하라는 게 계시록에도 찬양하는 게 나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찬양을 하는 자가 아니라 보니까 피에 흰 옷을 열심히 빤 자요, 환난 중에 나온 자요, 이긴 자요, 주께서 그 모든 눈물을 씻기신 참 구원을 맛본 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찬송을 부를 수 있구나. 이런 사람을 신약에서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께서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자기 힘으로 길을 가는 게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넉넉히 이기고 이기는 자,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자인 겁니다. 우리 이와 같이 시편 98편의 말씀, 주 안에서 진실로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자, 9절의 말씀처럼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때에, 의로 세계를 판단하실 때에, 공평으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내가 주님의 의와 공평으로 함께 보좌에 앉아 이 모든 것을 함께 심판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거 복중의 복입니다. 근데 제대로 안 믿으면 저주예요. 제대로 믿어야죠. 간절히 주 앞에 제대로 예수님 믿고 제대로 구원받도록 구하고 구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선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죄를 이기고 또 믿음의 길을 가고 주 안에서 이기고 이기니 흰옷을 빠른 자가 되어지고 그 구속함을 받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지고 이와 같은 자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과 함께 심판하게 될 것이다는. 아멘. 들었던 거 다시 한번 또 다르게 주님이 또 설명해 주시니 여러분 심령 속에 아주 인을 치라는 거예요. 아주 새겨져서 잊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 우리 주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길만을 붙잡고 갈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좌로나 우로나 돌아보고 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지 마시고 오직 파란 불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어서 직진만 하기를 바랍니다. 빨간 불 해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빨간 불이 왜 이러는 거예요? 죄지니까 회개하라고 일어나는 거지. 가다가 스탑.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좀 두렵죠. 복 받아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해요. 뭐 고백만 하게 하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좀 무시무시하게 말씀을 주셔서 하지만 정말 깨어라고 바른 길을 가라고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98편의 말씀을 통해서 96편의 새 노래로 부르며 안식에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97편에는 주님의 그 심판이 어떠한 것을 말하였는데 98편에 바로 그새 노래를 부를 자, 그 안식에 들어갈 자, 심판에 처하지 아니할 자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능력에 하나님의 오른팔이, 그 거룩한 구원의 팔이 예수님, 이 땅에 그리스도로 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제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그로 인해서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며
하나님의 의와 공평으로 살아 모든 무백성들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예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시고 철저하게 우리 안에 회개되어야 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기름붐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옵시고 성령 안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헤아려 알게 하옵시고 오직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나아가서 주님이 기뻐하는 찬양의 경배가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시고 땅을 심판하시고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